평소보다 정나라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오늘은 게임을 해볼 겁니다. 게임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. 다치고 시키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라. 무서운 거 시키는 거 아니죠? 일단 게임을 해보시는 게 오케이, 그럼 갑시다. 일단 게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. 갑시다! 일단 뭐 체스가 날아다니고 있고요. 노래가 이상하게 들려요. 스타트 시뮬레이션. 나 왜 돌려? 나 안 돌렸어. 아 그래? Feel DG. This is my fears. 아이고. 이건 내 약이다. 아 뭐야 아 어지러워. 응. 아 나 이거 근데 내 이거 하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? 토할 것 같지? 어. 나도. 내려가자. 집이 복층구조네. 근데 괜찮다. 이 정도면. 어어! 잠깐만. 여보세요? 어, 아니야. 어, 아니야? 어. 어디 있는데? 아이고, 여기 있다, 이, answer. Hello! 너 돌렸어. Do you see my head again? 어, 자, 소리 들려. 소리 들리잖아. 소리 들리잖아. 옆에 봐봐. 쟤도 안 무서워? 책이 있고요. 무섭진 않은데 좀 어지러워요. 아니지? 어? 뭐야? 소리 들어봐 빨리. 아 왜? Somebody is playing piano. I need to check. 확인하러 가야 돼? I'm not all here. 난 여기 혼자 있잖아. 혼자 있잖아. 체크해야 돼. 누가 있어? 어 가보자. 어 씨 피아노는 누가 치는데? 오! 오! We hate you. Even we hate you. 야 이건 주인공 이상. We all hate you. Even we hate you. You're incorrect. 야 이게 영어니까 들은 소리 한국말에서 야 너 이거 아니야. 이 새끼야. 어 또 멈췄어. 아야 이거 나 봐봐. 잠수. I need to wash my face with cold water. 어, 나 잠깐 토할 것 같아, 진짜. 어, 잠깐만요. 소리 드세요, 빨리. 아, 저 그만, 전 그만할게요. 전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보기만 하세요. 제가 진행할게요. 아, 나 그럴 수만 없어. 오, 거울에 아무도. 아. 아, 씹는다. 씹는 소리 들리죠? 아! Mira, I need to take more medicine. 약. 미스 존. 왜 그래? 아, 뭐가 없어. Oh crap. 아, 또 그림 나온다. 여기서 봐라. 아, 어, 그림자 있잖아. 얘기야! 이제 자러 가나? I need to clean my mind. Bad. They are already here. They are already here. 아, 나 토할 것 같아, 진짜. 아. They're here. 아 소름이 너무 돋아 이거. 아, 여기 있대. 여기. 야 아까 전에도 문 열려 있었냐? 어, 몰라. 어 뭐야? 어? 어? How did it get here? I don't remember. 기억이 안 나. 어? 자기도 모르게 위치가 계속 바뀌네. 아, 기억이 끊기는 건가 보다. 아니야. They are already here. My memory faded. They are already here. 끝났어요?
거대한 체스판에 갇혔어. 아, 난 이런 거 싫어. 아, 진짜 씨. 아,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. 야, 여기 누가 오자. 도망가. 죽여버려. 잠깐. 와봐. 오, 나 좀 조금 됐다. 오, 피해야 돼. 야, 무섭다. 어, 좀 무서워. 아, 저기 봐. 기성님 지금까지 보면서 좀 어떤 게임 같아요? 대체 뭐 체험하는 거 같아요? 정신분열증. 그거 아니에요? 뭐요? 조현병? 조현병? 왜요? 뭐 때문에 생각해요? 환청 들리고 누군가 날 쳐다보는 것 같고. 그거 조현병 증상이잖아. 나를 사람들이 해치려 하고. 네. 그 게임 지금 어쨌든 지금 못 찾았어요 결국은. 근데 오늘 대응 내용이 뭐냐면요, 사람들을 악마라고 생각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해서 죽이는 거예요? 아닙니다. 그 악마가 뭐냐면은 자기 정신에서 계속 들리는 환청인 거예요. 네, 네. 근데 그 악마를 죽였어. 제 자신을 죽인 거죠. 아, 자살했다는 거예요? 그딴 선택을 해서 난 자유다 이제는. 이 게임이 사실 공포 게임이 아니라 정신분열증, 다른 말로 조현병 체험 시뮬레이션. 그래. 아, 조현병 증상이랑 똑같더라고요. 이 게임이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직접 경험을 토대로 한번 경험해 보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거든요. 여기서 나오는 이제 증상이 망상, 환각, 와해된 언어, 극도의 긴장성 같은 증상이 나와요. 거의 한 33%부터 50%까지 이 환자들이 자살 시도를 한대요. 근데 좀 무슨 생각이 들어요? 일단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것 같고요. 아무리 정신이 맑고 건강한 사람도 이런 현상을 겪으면 피폐해질 것 같고,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글이나 이런 매체로는 사실 체험이 안 되잖아요. 간접체험이 느껴지지 않는데, 확실히 게임을 해서 내가 플레이어가 돼서 움직이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엄청 와닿는 것 같아요.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 이렇게 넘겼던 내 생각들이 그냥 단순한 정신병자라기보다는 이걸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체험했던 이 게임을 무료 배포를 하고 있대요. 다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고. 좋은 의도로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시고 사회적 이슈들이 일어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본다는 거는 생각이 많아지는 좋은 그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이건 팩트입니다.